느끼죠? 느끼시죠? 네. 고다가요 화승이. 네, 암모나이트. 이걸 이번 내가 강의 등에 보셨다고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별해 갖고 자, 맨 처음에 기원전 322년에 누가 있었나 하면, 자, 한번 따라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네, 아리스토텔레스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왜 적었냐 하면, 자, 따라, 사원서설. 사원서설. 예. 네, 그거, 아직도 우리 문화 속에 그냥 진짜끼리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자, 따라, 지수아풍. 지수아풍. 예. 네, 이게 거의 2000년 동안 우리 내리를 안 벗어났던 거예요. 자, 오늘 그걸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그걸 뽑아내는 시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론이 의심을 받기 시작한 해가 언제 될 것 같아요? 예. 네. 1600년도요. 1661년도, 로버트 보일. 자, 따뜻해, 보일. 보일. 예. 사를 보일 기억나죠? 보일이 처음 의문을 제기했어요. 예. 간단히 이제 간략사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에. 그러니까 4대 육신, 지수화풍, 지수화풍, 이 지수화풍이 결국은 물질 시스템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물질을 뭘 봤나 하면 네 가지 구성요소. 불, 물, 흙, 예, 공기, 바람. 여기 이제 4대거든, 4대. 예,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초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물질은 무지하게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지 않는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알갱이로 되어 있지 않는가를 처음 제기한 사람이에요, 보일이. 예, 그래서 보일. 자, 빨리 하겠습니다. 예, 영국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도, 연도가 퍼북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연도가 1789년. 자, 이거 암기하기 쉽죠? 예. 네. 178. 이거 무슨 해죠? 프랑스 영국. 그렇죠. 그럼 이거 지금 감 잡은 사람 나오겠죠? 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라바제. 그렇지. 아, 우리 박사서 잘해요. 라바제입니다. 예. 네. 라바제. 첫 번째. 자, 따라서 연소설. 연소설. 예. 네. 불탄다는 걸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예. 네. 라바제가 불탄다는 걸 산소하고 물질이 결합하는 과정을 보셨 때. 예. 그때 당시 산소를 누가 발견했나? 프레슬리라는 다른 학자가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그 프리기스톤이 돼갖고 불이라는 거는 그 불의 정령, 그런 기운이 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유기체적인 사고로. 근데 그걸 처음 단절시킨 사람이 라바제예요. 그래서 불타는 거는 자, 따라 산소와 결합. 산소와 결합. 예. 불타는 걸 처음으로 산소와 결합을 했는 거 연소설이라고 합니다. 연소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뭐지? 불을 태워 본 거예요. 그래서 불을 태우고, 뭐 나무를 태우지 태워갖고, 태우기 전하고, 태운 후에 질량을 재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연민한 게, 날아간 공기까지 같이 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따라 질량 보존. 질량 보존. 예. 드디어 현대 입자 물리학까지 그 포석을 둔 사람이요. 라바제는 그,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사라졌어요. 그때 그 애석했던 다른 과학자가 했던 평이 뭐냐면, 라바제 머리를 자르는 데는 1분도 안 걸리지만 그 머리를 만드는 데는 100년은 걸릴 거라고. 예. 프랑스 대혁명의 가장 큰 손실이 라바제라는 이 천재, 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예. 1806. 예. 1806. 예, 19세기에 들어왔습니다. 1806년도에 누가 나왔냐면, 자, 달톤. 달톤. 예, 달톤입니다. 자, 요런 거 영어로 적어놓으면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저 분자량 따질 때, 단백질 따질 때, 10만 달톤. 따라 10만 달톤. 10만. 기억나나요? 내가 항상 10만 대군 이야기 해줬죠? 예, 그 달톤입니다. 달톤. 이 사람 처음 뭐냐면, 달톤은, 따라 달톤의 원자설. 이 사람 처음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걸 정량적으로 카운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처음 개념 뭐냐면 어떤 기본 알갱이가 있는데 화학 반응에서 들어가는 기본 알갱이는 따라서 정수다. 정수. 네. 그 1.5다 1.7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개 플러스 세 개 하면 다섯 개 되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자는 모두 동일하고 그 다음 원자와 원자 사이 차이는 뭐냐면 질량차라는 개념을 갖고 왔어요. 질량차. 네. 질량 차이. 자, 그 다음에 1860년. 자, 따라 1860년. 1860년. 예,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연도보다 1860년을 주목해야 돼요. 이 1860년에 만들었던 한
한 장비가, 한 머신이 결국은 지금 우주의 비밀까지 다 밝힌 데까지 연결돼요. 자, 또 스펙트럼.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 개념을 가야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공학은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분관계. 분관계. 예, 바로 이 이제 분관계라는 건 사람들, 그만큼 중요한 걸 모르는데, 과학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분관계가 출현해요. 예, 빛을 분석하는 거예요. 간단히 프리즘하고 불꽃 반응 이 두 개를 결합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대형 망원경에도 다 스펙트럼 분석기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공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스펙트럼 분석. 스펙트럼. 네, 그거요. 이게 시작이 바로 이름 말해놓으세요. 따라서 분젠. 네, 분젠이라는 사람하고 또 따라서 키레이호퍼. 키레이호퍼 법칙 전자공학에도 나오고 뭐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죠. 분젠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그 동시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분광기. 간단해요. 여러분들, 분젠 번호, 따라서 분젠 번호. 인터넷에 분젠 번호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우리 쓰고 있어요. 그냥 가스, 이렇게 가스, 우리 저 뭐야, 전자레인지 하는 거 똑같아요. 가스 나오는데 곧 하나 다른 건 뭐냐면 공기를, 산소를 조금 더 공기를 더 강하게 분출시,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깨서 불 붙이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890년, 예, 1890년. 영국의 톰슨의 전자의 발견이 나옵니다. 응극선 전자 다 알죠? 응극선 전자 발견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무렵에 1890년 무렵에 X선이 나와요. 렌트겐의 X선,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렌트겐의 X선이 이 무렵에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방사선, 방사능이라는 게 인류 최초로 발견됩니다. 자, 또 방사능. 방사능. 예, 방사능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 방사선, 알파, 베타, 감마선. 예. 빨리 드리겠습니다. 방사능은 방사선을 만드는 능력을 말하는데 방사선, 방사선은 세 종류. 알파, 베타, 감마. 자, 이것도 우주론까지 연결됩니다. 알파는 자, 지금 그대로 따라하세요. 알파는 헬륨 원자핵입니다. 자, 그럼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 예. 헬륨 원자핵이요. 그래서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알파 파티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베타, 자, 베타는, 베타선은 뭐예요? 전자죠. 그렇지. 예. 요건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 예. 전자입니다. 자, 감마선은 뭐겠어요? 뭐예요? 그렇지. 포톤. 우리, 예, 이게 쑥쑥 나와야 돼요. 이 감마파는 빛입니다. 빛. 빛인데 에너지가 굉장히, 파장이 무지하게 짧은 빛이요. 예, 전자기 스펙트럼이요. 광자. 자, 요때 이제 이 뭐 여러분들 퀴리 부인하고 다 이야기 알잖아요. 요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무슨 연도가 있나 하면 1911년. 예. 자. 힌트. 뉴질랜드가 자랑하는 예. 뉴질랜드가 자랑하는 과학자예요. 예, 뉴질랜드. 바로 라드포드. 라드포드. 예. 이게 뭐죠? 알파 포일. 그 알미늄 포일에다가 예. 알파 파티클을 쏘갖고 알파 파티클이 대튕기자 나를 보면서 이거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원자핵이 있다는 거다. 원자핵. 원자핵. 네. 원자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라더포드가 그 유명한 원자의 네. 단단한 코어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1910년.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원자핵이다. 우리가 지금 나는 그걸로 발견된 거는 또 몇 년 더 지났어요. 하여튼 물질에 단단한 코어가 있다는 게 이때 이제 실험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 파티클을 알미늄 포일에다 쏘갖고 이게 보통 그냥 통과하는데 아주 그러니까 한 거의 만 분의 일 정도가 대튕겨 나와요. 대튕겨 나온 걸 보면서 안에 코어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연도가 뭐냐면 이 라더포드가 영국에서 이제 학위를 했죠. 그때 이제 라더포드 제자가 누구냐 하면 자 닐스 보아요. 바로 언제냐면 1913년. 그 요즘에 닐스 보아의 원자 모형이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그 모형입니다. 태양계 모형 아시죠? 원자핵의 전자, 요때 나옵니다. 자, 조금 빨리 합니다. 그 다음에 1914년, 요 하루 1년 지난 해인데, 예, 이때. 자, 요거는 아는 사람이 더 물 거예요. 요거는, 자, 따라서 모슬리. 모슬리. 예. 자, 모절리라는 사람입니다. 뭐, 긴 이야기인데. 그 안작 전투에 영국 장교로서 죽은 사람이 바로 모슬리요. 30대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았으면 당연히 노벨상을 받았는데, 알파
이 사람 실험 결과는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주파수하고, 예, 원자 핵에 있는 전기량하고 비례한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20개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래서 엑스레이를, 측정하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 해가 언제냐 하면, 1932년이요. 자, 드디어 대장정에 이제 마무리되는 해요. 자, 뭐겠어요? 예. 이게 바로, 자, 중성자. 예, 중성자의 발견이에요. 예. 체드윅, 영국의 체드윅이, 자, 요런 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연도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런 거 암기해놓으면, 예. 자, 여기서 사실은 주기율표 어디쯤 있겠어요? 일부러 내가 연도를 빼버렸어요. 주기율표 연도를. 요걸 이해하는 게 주기율표가 도대체 언제쯤에서 시작했는가를 이해하면 그 주기율표가 왜 그렇게 맨델레프가 그렇게 평생 고민을 했고 많은 과학자들이 거의 한 100년을 그 각축을 벌려요. 엄청나게. 그걸 이해해요. 예. 1869년. 예. 지구상에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주기율표가 출현해요. 예. 주기율표가 출현한 거예요. 자,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다 주기율표 그렇게 배웠잖아요. 다 배웠는데, 자, 주기율표가, 자, 이때 벌써 이제, 아, 자, 이 질문. 왜 이렇게, 이렇게 그 과학사를 간단히 이야기 드리냐 하면, 주기율표가 나왔을 때, 자, 원자란 개념이 있었어요? 네. 아, 잘 따라와보세요. 원자란 개념이 좀 있어요. 잘 따라왔어요? 원자 핵이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결정적이에요. 자, 따라 원자 핵 개념 없다. 예. 네. 그럼 또 없는 게 뭐냐 하면, 주기율표에 전자란 개념이 있어요? 이거 나왔을 때? 없죠. 자, 그럼 한번 게임 해보세요. 원자 핵이란 개념도 없고, 전자란 개념도 없는데, 우주에는 모든 엘리먼트를, 그때 이 맨델레프가 60개의 엘리먼트를 나열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예. 네, 그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요. 노는 아니요. 우린 잘못 착각한 거예요. 예. 네. 자, 딸 이를 악물자. 예. 그냥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시간을 되짚어 한번 보세요. 맨델레프가 원자 핵이란 개념도 몰랐고, 전자란 개념도 몰랐는데, 어떻게 해서 그 60개 되는 엘리먼트를 다 나열할 수 있었을까요? 바위를 갈았나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해. 그래도 나열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로 갖고 나열했나 하면, 자, 따라 질량. 예, 질량이에요. 예, 질량을 갖고 나열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원자란 개념을 갖고 원자 질량을 어떻게 재? 난감하잖아요. 자, 과학은 조금 들어가서 해보면 재밌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났던 그걸 몇 겹을 벗겨내야 보여요. 자, 내가 질량으로 나열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질량이 뭔데? 자, 일단 물질의 질량은 재할 수 있겠죠. 그때도 정밀한 저울이 있었으니까네. 근데 우리가 지금 따진 거는 덩어리지 물질이 아니고 원자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원자의 질량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원자 핵도 모르는데. 예.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저 그래서 이걸 나해준 거예요. 여기에 바로, 자, 달톤. 예. 달톤이 알았던 거예요. 원자의 질량을 알았던 것이 아니고, 원자와 결합할 때 일어나는 그 정수적 관계를 알았던 거예요. 비례 관계를 알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절대 값은 몰라도 비례 관계를 알 때 기준점을 1로 두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따라 질량수. 그게 질량수 개념이에요. 그럼 질량수란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학사에서.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원자의 질량을 모르잖아요. 절대 질량을. 근데 질량별로 나열했다는 말은 간단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때 수소를 1로 두고 그게 비례 관계로 무거운 걸 결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거의 정수배로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됐죠. 자, 오케이. 됐어요. 좀 이따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톰슨이 전자 발견됐고 쭉 왔는데, 자, 따라 라더포드. 네. 라더포드 이때 원자 핵이 명확해졌어요. 요때가 명확해졌는 게 아니고, 원자 핵이 안에 복숭아 씨 같은 단단한 게 있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뭔가는 사실 좀 몇 년 더 걸려요.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 박사과정에 있던 닐스 보아가 자기 그 지도교수인 나드 포드가 요 어떤 물질의 코어에 단단한 핵이 있다는 걸 실험을 그걸 곧장 응용을 해갖고 전자란 개념, 전자란 개념 톰슨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단단한 심하고 전자하고 태양계 모델로 도울 거라고 가정을 세워갖고 자다 양자역학, 양자역학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거기에 그 코아가 플러스 전기를 띄고 플러스 전기를 띄는 그 코아가 알갱이를 하나 둘 카운트할 수 있다는 개념을 만든 사람, 그 실험을 보여준 사람이 따라서 모슬리 이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되냐면 멘델레프는 죽일표를 질량수로 배열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학사에서. 예. 네. 질량수로 했고. 근데 지금 현대 죽일표는, 자, 빨리 합니다. 죽일표는 뭔 순서대로 하느냐 하면 이 죽일표가 원자 핵의 양성자로 배열됐다는 걸 이해하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